여기는 어디? 뉴욕 왔어요. 대한민국 인기 가수들이 뉴욕에 떴습니다. 소녀시대, FX, 슈퍼주니어, 샤이니, 그리고 동방신기까지 뉴욕을 뜨겁게 달군 콘서트 현장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여기는 뉴욕의 한 국제공항인데요. K-POP 가수들의 방문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팬들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FX! 팬들의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가수는 소녀시대였습니다. 저희 너무 신기해요. 저희 뉴욕은 처음 왔는데요. 뉴욕은 처음 왔어요. 이렇게 저희를 많이 환영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금 뉴욕은 소녀시대. 바로 이곳이 잠시 후 공연이 펼쳐질 장소, 매드슨 스퀘어 가든의 메인 공연장인데요.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의 무대라고 합니다. 공연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매드슨 스퀘어 가든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첫 공연을 하는데 신인된 자세로 또 제가 제일 존경한 마이클 잭슨 분이 무대에 섰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한번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 마이클 잭슨,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인 가수들만 섰던 바로 이 무대에 동방신기가 등장했습니다. 15,000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와 함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동방신기의 화려한 퍼포먼스만큼이나 팬들의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팬도 있더라고요. 이번 무대는 좀 더 즐기는 무대거든요. 상당히 뜨겁고요. 또 저희의 노래 자체가 한글인데도 많은 분이 따라 불러주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한국인처럼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요.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닌 뉴욕입니다. 하나 된 목소리로 샤이니의 노래를 열창하는 팬들. 뒤이어 등장한 여전사 FX. 그녀들만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콘서트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녀시대 FX 샤이니 슈퍼주니어의 합동 무대. 여기서 잠깐 해외 팬들의 춤 실력 한번 볼까요? 샤이니의 중독성 강한 딩딩동 댄스. 쏘리쏘리 단체 댄스. 이분 주목해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뉴욕에 제2의 전현무 씨가 있었네요.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또 좋은 공연을 또 언제 보겠어요. 맞아요. 준비만 끝나면 바로 뛰어나와서 저희 무대를 감상하고 있어요. 선배님들, 후배님들 하는 무대 보고 싶어서 빨리 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15,000명이 모두 함께 외친 쏘리쏘리. 누군지 아시겠죠? 슈퍼스타 슈퍼주니어입니다. 대형 무대를 꽉 채운 슈퍼주니어의 화려한 댄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무대의 주인공은 뉴욕 시내의 전광판에도 등장한 스타 소녀시대인데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룸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너무 신기했어요. 2층 버스 투어를 저희는 돌면서 한번 봤었는데 제 방에서 그 전광판이 보여요. 와우! That's really hot. Surprise. 계속 봤어요. Yeah. Surprise. 소녀시대가 많이 나와요. Yeah. 최근 미국 진출을 선언한 소녀시대. 드디어 신곡 더 보이즈의 영어 버전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고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가 직접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시간 반의 무대,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여러분들 사랑 주신 만큼 반드시 보답하는 그런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은 소녀시대!